햇살이 따사로운 날이에요. 탱글탱글 미랄 친구들이 모여 노래합니다. 도레미파솔파시도. 미랄들은 소리 높여 노래하고 서로 몸을 비비며 춤을 추었어요. 어느새 눈처럼 하얀 밀가루가 되었어요. 농부 아저씨는 종이봉투에 밀가루를 담았어요. 그리고 세 아들을 불러서 밀가루를 나누어 주었어요. 이 밀가루를 잘 관리해라. 막내 철이는 자기 방 벽장문을 열었어요. 아빠가 주신 밀가루를 높은 선반 위에 올려두었어요. 아빠 주신 거니까 깨끗하게 잘 둬야지. 키가 크고 힘이 센 첫째 아들 훈이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싱싱한 달걀과 우유를 넣어 밀가루를 반죽해서 맛있는 빵을 만들 거야. 훈이는 이리저리 부엌을 뛰어다녔어요. 빵을 만드느냐 정신이 없어요. 부지런한 둘째 아들 준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숲속에 가서 깨끗한 물을 길어다 국수를 만들어야겠어. 준이는 맑은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보들보들 부드러운 반죽을 만들어 둥근 밀대로 얇게 밀었어요. 어느새 가늘고 긴 굿숟가락이 나왔어요. 준이는 큰 가마솥에 국수를 삶았어요. 다음날 아침, 철이는 눈을 뜨자마자 벽장문을 열고 깜짝 놀랐어요. 벽장 안에 있던 말썽꾸러기 고양이도 깜짝 놀랐어요. 아우, 이 녀석! 너 언제 거기 들어갔어? 밀가루 어떻게 해? 난 몰라. 저런, 고양이가 밀가루 가방에 들어가 벽장을 엉망으로 만들었군요. 빵을 만든 훈이는 커다란 바구니에 갓 구운 빵을 가득 담아들고 나갔어요. 아저씨, 제가 만든 빵인데 드셔보세요.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을 나누어 주었지요. 맛있게 빵을 먹는 사람들을 보니 훈이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와, 훈이야 제법인데? 어쩜, 빵 진짜 맛있다. 준이는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국수를 나누어 드렸어요. 할머니, 국수 한 그릇 드세요. 허르륵 후르륵 국수들이 휘파람을 불어요. 준이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밀가루를 부탁해는 각자의 능력에 맞게 주인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마태오복음서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의 비유를 바탕으로 쓰였답니다. 성서 말씀도 찾아보고 밀가루 반죽도 해보세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선물은 함께 나눌 때 아름답게 빛난답니다.